자, 그거 두 가지. 그 다음에 QR코드인데, 일단 바코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세 가지 확실해. 근데 이제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해킹 차단.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사실상의 수검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당이 세 번째가 바코드. 바코드. 오케이. 그다음에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법을 안 바꾸고 지금 말하자면 적법하게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절치부. 네, 절치부를 두면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 네 잠깐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절치부 예, 절치부라는 건 우리 본투표지 가면. 예. 예. 본투표지 이렇게 절취하고 주잖아요. 예예. 예. 예, 요 삼각형, 예, 예. 요 삼각형이 절취부입니다. 예.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안에는 요 삼각형 안에는 그러니까 그 저게 뭐야 그 고유 값이 들어 있죠. 예예. 그리고 이 몸통부, 몸통부에는 고유 값이 없어. 그러니까 예. 몸통부만 가지고는 그 몸통부만 가지고는 백모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 그렇죠. 백모 투표지라는 걸 몰라. 몸통부만 갖고는. 그런데 절취부를 두면 좋은 게 뭐냐면 참관인이 절취부의 숫자와 투표지의 숫자를 대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투표지를 추가로 발행해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 절취부를 두면. 그렇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전 투표지에서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몇 매가 발행됐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몰라 사실은 그렇죠. 참관인이 투표에서 네. 말하자면 네.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예요. Verification 즉 딱 어떻게 나 정확하게 나 됐느냐. 이거 선관이 이거 완전히 진짜 범죄 집단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때 그 다 지적했죠. 4.15 부정선거 전에 두 달 전에 이채익 그 의원실에서 불러가지고 다 따졌던 게 이거 그 여성이야 당신 한번 나와봐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싶어 그 저기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협력위원이라 그래가지고 과장급이야. 조정관이라 그러죠. 조정관이라 그래서 그 국회에 파견돼 있잖아. 파견돼 있죠. 예. 그 여성 불러가지고 당신들 절취부더라 그랬더니 공문으로 다 본 게 뭐냐면 절취부를 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어딘가에 그 선거법의 조항이 있어요. 예. 그거를 둬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버렸죠. 아니 들어보셔. 절취부를 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둬서 자기들 내부 규칙으로 절취부를 안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이 왔어. 그렇죠. 당신 나와보라니까 그 선관위 그 녹 먹고 있었던 그 여성분 나와봐. 당신 진짜 나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면 그래서 그 법규를 보면 그게 뭐냐면 교도소나 요양원이나 이런 그 거소 투표지에 대량으로 보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량으로 보낼 때 네, 네. 절취부를 미리 떼지 않고 온전하게 보내서 그렇죠. 현장에서 표를 나눠주면서 뗀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이렇게 악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요 범죄자 집단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걸 네, 떼어야 악질이야, 악질. 비밀 투표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 이런 식으로 법이 꼬여가는 거를 다수당이었던 새누리가 방치를 했다고. 협조를 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저 그 잘난 언론사들 이게 말하자면은 민주주의적 실존의 그러니까 규정이 있었던 없었던 어떤 간에 예. 법은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아니 위조지폐 만들 놈이 누가 있어. 그래서 아무나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돈 써갖고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절취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든지 절취부를 둘 필요가 없다든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절취부를 두게 돼 있어요. 아, 절취부를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규정은 뭐냐면 있는 절취부를 그렇죠. 떼지 않고 교도소, 구치소. 일부여외적으로 아니 절취부는 있는데 이거 떼는 걸 원래 투표소에서 떼야 되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투표장은 투표소가 아니잖아 사실은 예, 예. 간이 투표소지. 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떼라. 그렇죠. 그 소리거든 예. 이게. 그렇죠. 예. 절취보를 아 나 씨 안 들었어. 아니 근데 그 범죄죠. 나 구치소에서 투표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규모 몇 번이나 이야기할 때 이걸 단순히 부정 투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불법 투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선관위는 불법 집단이야. 그렇게 이제 요번에 규정할 수가 있죠. 이번에 절취부 반드시 둬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립된 건 이제 그 해킹,
막는 거. 막는 거. 그다음에 수개표 도입하는 거. 언제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QR 대신 QR, 바코드 쓰는 것까지는 거의 된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절취부. 네, 절취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원 법 조항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관리관 투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에 관리관이 투표지에 한 장 줄 때마다 자기 도장 개인 개인 인감을 찍게 돼 있는데 그거를 도장을 전자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프린터에서 프린터에서 출력하겠지. 출력 때 말하면 전자 인용 전자 증인을 해가지고 개인 도장에 가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민경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전자 출력된 것마저도 일장기가 이미지가 됐죠. 일장기로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투표 관리자의 도장이 절대 찍을 수 없는 형상이 1930매 중에서 1000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 함의여야 되는데 사실상 채팅 트릭을 하고 있어요. 투표 함의 아니라 자루지. 투표 자료를 써요. 그리고 함은 식은 장치를 하면 6년이 해서 봉해서 봉함이 되잖아요. 봉 하나 한쪽을 딱 그 뭐야 열고 닫고 하고 잠그면 되는데 자료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이, 그 탈부착, 이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고발당했잖아. 탈부착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일 함과 자루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함이 되는 순간, 함이 되는 순간 투표함 보관소를, 예를 들면 경찰서 마당에 천막 치고서 바깥에다가 저기 그 저기 뭐지 지지선이 있는 사람들 아니 바깥에다가 이렇게 쇠울타리 두르고서 딱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지켜볼 수 있다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선관위 가서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답이 뭔 줄 알아요 뭐래요 산불 옮겨 붙습니다 이거 범죄자 집단이라니까 당신들 서울 선관위가 나 조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뭐야 어디 체육관 그래서 함의 이유를 그걸로 들으세요. 이게 5박 6일 보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공중의 line of sight, 주시선이 확 그냥 자유롭게 확보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그거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 주차장에 24시간 경찰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두든지. 왜냐하면 함이 되는 순간 비바람이 불어도 앉았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니까 지금 자루 모양의 투표함이 아니라 딱 함. 함이에요, 함. 함으로 딱 대고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야, 규격은 안 정해져 있어. 아니, 센치까지 다 정해져 있어. 내가 그 뭐야 그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 자기 자기들 규칙에 내규에 내규에 규칙에 그런데 뭐라고 답이 오냐면 내규는 우리들이 정하니까 우리가 규격에 의해서 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학생 나한테 답이 온 거 학생 인권 조례를 위반하면 그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아 가야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으로 가면 제일 좋은 점이 야외 개활지에 지켜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족질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시 요약할게요. 예예. 해킹 막고 수개표 강화하고 바코드를 쓰는 것까지는 거의 확정. 네. 그다음에 절취부 두고 도장을 관리관 진짜 개인 인감을 찍게 만들고 투표함을 쓰고 그 투표함을 개활지에 보관하는 거. 네예. 이거는 추진 중. 예예. 그 다음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저기 우편 송달이 지금 사실은 택배 송달 택배 송달이죠. 그게 택배 송달이 될 수밖에 택배 없죠.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에 말하자면은 그 어둠의 법에는 아침입니다. 택배 송달을 못 하게 돼 있지. 그렇죠. 아, 네. 어차피 니가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저희 저기 우체국까지 그걸 가서 인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있고 거기에 등기 즉 우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택배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면은 다른 어떤 국가의 우편 투표지 혹은 사전 투표지에서 우편이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직접 자기가 우편함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재자, 네, 진짜 부재자. 진짜 부재자. 개인 단위의 진짜 부재자. 어,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집단으로 해서 우편을 안 이용해요. 집단은. 집단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선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선거 네. 전문가들에 물어보니까 네. 이걸 쭉 보고 나서 이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 투표자의 한 절반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네. 40% 이렇게 네. 올라가 있잖아요. 네. 40% 넘잖아. 네. 이게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관위가 저 사람이 많은 게 이 투표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 관리 프로세스를 벗어나 가지고 우체국 관리 프로세스를 탄다는 그러니까, 거라. 그러니까. 네. 이거가 굉장히 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근데 이게 새누리가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뭐 이럴 때 2010년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새누리가 통과됐다. 그때 새누리가 그러니까 다수당이었다고. 이 문제는 좌든 우든 뭐 이런 이 팩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위 자유민주공화국의 가장 근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부분에 아무도 그게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안정한가 어떻게 무결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자, 그러면, 선관위가 신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자 이게 우편을 타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즉석에서 개표해서 잠깐만 그 법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즉석 개표로 돼 있어? 아니요. 그러면 그 집중 개표로 가져 와가지고 저기 뭐야 주소지까지 또 오잖아요. 그 법을 못 고치면 주소지까지 가는 건 못 말리겠네. 못 말리죠. 네. 주소지까지 가는 건 못 말린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대한. 그러면 택배를 탈 수밖에 없네. 택배를 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국 4천 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로 모이잖아요. 250몇 개. 네, 지방선관위로 그렇죠. 모여서 250몇 개가 되니까 노선이 6만 몇천 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6만 몇천 개를 누가 다뤄?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우편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칙에서 그냥 저기. 아 일단 그러니까 개표가 어디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돼 있냐고. 전부 자기 주소지로 오죠. 근데 주소지가 아니라 지방선관위. 지방선관위로 그럼 오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보세요. 대전이야. 네. 근데 이 개표 장소를 자기 관할구역 내에 둬야 된다는 건 없을 거라고. 그 규정 없습니다. 개표 장소가 그러면 대전 안에 대전에 큰 저거 체육관 빌려가지고 대전에 그 지역 선거구가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열 개쯤 있을 거 아니에요. 열 몇 개지 거기가 그 열 몇 개를 나눠. 그럼 그 장소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그러면 광역에서 해결되잖아. 그렇죠. 광역에서 해결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험성을 배달처가 네네. 사실상 배달처가 17개로 줄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발송처는 광역 발송센터까지 또 간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광역 발송센터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면은 전라 저기 호남 광주다 그러면 뭐 동구 뭐 뭐가 발송센터야. 그러면 호남 광주에 있는 거 거기로 다 모여야 돼. 네. 그러면 발송처까지 오는 거는 경찰 에스코트 아래 직접 온다고 선관위 직원이. 그다음에 그 광역 발송처에서는 16군데밖에 없잖아. 네. 그거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로 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발송과 수신을 그러니까 17x17로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이거 꼭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법에 예를 들어서 결국 자기 해당 선관위까지 가야 돼. 그렇죠. 예. 해당 선관위까지 가야 되죠. 개표를 하려면. 예. 근데 해당 선관위의 개표소가 해당 선관위의 행정구역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그죠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그러면은 그 개표센터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광역별로. 그렇죠. 또 광역별로 발송센터를 만들고. 이제 국민들을 많은 사람들은 대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뭐 대만, 프랑스, 독일 등등에서 투표소에서 직접 즉석 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안을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시간 선수표절을 하니까 시간적인 이제 말하자면 개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성 뭐 이런 부분이 더 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 문제상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이 17군데라 그러면 전체 노선이 쌍방 노선을 각각 다 계산해서 전체 노선이 289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17군데 광역센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거는 그럼 경찰에서 스쿼트 받아서 승관이 할 수 있지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맞아요. 그건 경찰에서 충분히 에스코트 받아서 할 수 있고 반면에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선관위가 지방선관위로 다 보내야 돼. 그러면 한 250 곱하기 250이니까 노선의 숫자가 62,500개야.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체국과 택배 우체국 택배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편의성이라고 하는 환상을 주면서 가장 복잡하게 만들고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장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놨죠. 취약하게. 취약하게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중국과 간첩들이 날뛸 수 있게 됐지. 이미 판명이 났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대한 지금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나는 이 부정선거는 이번 선거 이겨놓고 다루자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걸 존치하는다는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계속 군부는 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화학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자투표. 그러니까 종이로 이 포장된 전자투표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번에 4.15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들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지금 국힘 쪽에 가서 얘기하시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국힘에서 해야 돼야 될 일이 있잖아. 뭐지? 그거잖아, 저기, 선관위원. 선관위원. 아, 그렇죠. 당에서 해야 될 거는 이걸 이제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읍면동. 모든, 그러니까 읍면동 해서 한 3, 4,000명 정도의 네. 말하자면은 선관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에. 읍면동 선관위원이.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250명 있고. 네, 그렇죠. 광역이 17명이고. 그 다음에 전국이 1명인데. 그래서 뭐. 이거 특히 시군구 광역까지. 예, 예. 이게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진짜 투사로 만들어야 돼. 즉, 아니, 공정한, 뭐, 여당, 야당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눈 부릅던 사람들로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걸 애헴하고 목에 힘주는 지방 유지한테 이게 명예직으로 전화 갖고 이걸 싹 뒤집어야 돼. 굉장히 이 선거법 규칙, 그 다음에 내용 등등 해서 엄청난 교육을 자체에서 시켜서 배팅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 이거 국힘이 이거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내부 이거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확률 보세요. 반은 안 됩니다. 반 안 되지. 국힘이 이거 제대로 못 박아요. 선거 때 선거의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이유인데 네. 하나는 지역 유지한테 자기가 협조 받으려고 인심 쓰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똘똘하고 전투적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당 주변에 모이는 걸 국회의원들이 싫어해요. 그다음에 당이든 의원이든 간에 지금 우리 선거법과 관리규칙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이게 그 전부의 불확실성 구멍 어둠이에요. 이 부분의 구체적으로 이걸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숙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내가 내 비즈니스 일어나는 정치판에 똘똘하고 눈부릅두고 사나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다 의원님, 구청장님 이런 사람 그다음 우리 의원님 이번에 뭔 일했는데 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 주변으로 자기의 우주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관이 뭐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야. 윤석열 정부나 국힘이 부정선거는 막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제어할 수 있고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많이 막아낼 거다. 네. 부정을 많이 막아낼 거다. 네. 내년 총선을. 네. 그러한 마인드셋은 지금 어느 정도 공조 스타트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스타트가 됐다. 우리 결론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 다 성급해.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더 이상 고쳐설 수 없는 상태의 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식 재판으로 교수들 몇 분이 예예
헌재의 사전투표제도에 이러이러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한 3-4주 전에 청구를 했죠. 아, 한 사람이 청구를 했습니다. 어, 한 사람이 청구를 했고, 이호성 교수. 어, 자기가 네. 직접 당사자 적격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사전투표제를 해보고, 그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해서 그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정식 재판 심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부됐다라고 결정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심의 대상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근데 이제 좀 구성이 좋아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정교모와 그 교수님들이 중포를 하나 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포를 하나 놓은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미리 행사해서 확 바꾸면 좋은데 그럼 뭐 그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그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말은 이제 운동에 들어가야 되고 그 법리적인 혹은 논쟁을 우리가 그렇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정교모 교수들하고 또 일부 개인들하고 이제 한 100여 명이 집단으로 말하자면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헌법 심사 청구가 들어갑니다.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한 거고. 어, 한 분이 한 거고. 그다음 그것과 별도로 또 한 100여 명의. 잠깐만, 저기 이건 청원이 아니라 또 심사청구. 또 들어가죠. 또 한다는. 들어가고. 이제 병합되겠나. 아, 병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미 한 케이스가 심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전 투표제의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우편 타는 것도 이거 위헌이다. 그 일부가 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 타는 게 그게 선거 관리의 기본 철학과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제 그건 예외적으로 부재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론조사까지 다 청구를 시켜가지고 그 말하자면 위헌성을 다툼을 심사를 요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이 여성 변호사 여성 교수의 그게 저기 저 헌법재판소 이제 번안 심의에 들어갔으니까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사전 투표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고 한 행정 조치를 행정소를 할 수 있어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뭐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중포를 하나 걸어놓으면 걸어놓고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또 넣고 해서 이제 몰아가는 거니까 그래 이제 그 저기 그렇죠? 뭐야 국민 저기 뭐야 그 서명운동 받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아주 멀리 중포를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러 영역에서 말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힘이 그 선관위원, 국힘 추천 선관위원, 한 3-4천 명 전국, 그거를 싹 개비하는 거예요? 그건 참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국힘 가서 얘기 좀 하실 기회가 있잖아. 가면은. 그거 할 겁니다. 반드시 그걸 강조를 해주세요. 당신들이 해야 될 넘버원은 그거. 넘버원이 그거다. 의외로. 그리고 왜 그거 안 하려는지 안다. 예. 그리고 왜 국힘이라는 데가 이게 자영업자 네트워크가 돼서 당의 지도부가 그 당협위원장들의 그 자기 그러니까 지구당이라 그러지 옛날 용어로는 지구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려 그래 서로. 네. 그거 운영 간섭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 공화국의 생명이 달린 거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돼야지.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굉장히 이 중요한 중간 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패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정상화에 점을 두면은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